입니다. 예, 조디학에서 이제 이겼기 카트리나 조디학 카트리나 그다음에 궁티비 로켓2에서 이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블루스톰에서 이은열 선수 한 경기를 추격을 시작한 것뿐이죠. 아직까지 박성규 네. 선수 왼쪽에도 이은열 선수 왼쪽에 자신임을 네, 새겨넣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는 채워져 있는데 4강에 한 자리 이 박성규 선수와 이은열 선수가 저 자리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네, 오는 3월 8일 벌어질 공트리스 시즌 4 결승전에 가기 위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끝이 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MSN 24시간 무한채널 공TV 공TV에서 시즌 8강 D조의 경기 이은열 선수와 박성균 선수의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세트 박성균 선수 17분에서 공상품만의 승리, 2세트 역시 마찬가지 시간만의 승리, 3세트 이은열 선수 38분 51초 초반 끝까지 정말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놓지 않은 그 승리, 결국에는 4세트 진공을 해내보겠습니다. 자, 네, 컬러가 좀 흰색과 노란색으로 비슷해도 바꿔봤습니다. 네, 9시 지역의 노란색이 바로 이은열 선수고요. 그리고 3시 지역의 빨간색이 박성균 선수입니다. 자, 네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네, 스코어는 1대2입니다. 예. 이은열 선수가 뒤쳐져 있어요. 그런데 3경기 때 선전이 양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미지수예요. 분명히 스코어상으로 뒤쳐져 있지만 박성균 선수가 아 정말 힘들었다. 그때 말로 아 질렸다. 정말 은열이 형 승리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예, 분명히 이번 경기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예. 예, 이은열 선수는 세 번째 경기 내내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엔 버텨내면서 승리를 따낸 지금 사기가 한껏 고무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디학에서 이은열 선수는 베테란전 0승 1패 박성균 선수는 2승 1패. 박성균 선수가 데이터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스코어상으로도 앞서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예, 어차피 블루스톰은 자신이 빼길 원했던 전장이고 그 전장에서 한 경기를 내준 것 뿐이기 때문에 뭐 심리상으로 아주 위축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이은열 선수의 진짜 끊임없는 근성과 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잖이 놀랐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같이 연습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또 쉽사리 보기는 힘들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와 동시대에서 같이 게임으로 뛸 수 있고 네. 4강에 놓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은열 선수는 건물 건설 들어갔는데 박성균 선수는 네. 아직 센터블 네. 팀 센터블을 할 생각인 것 같네요. 노베록 네. 더블 이은열 선수는 오늘 경기 내내 노베록 더블은 하지 않네요. 예. 질리신 것 같아요. 두 분. 베이직 대표와 서수길 대표도였죠. 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네, 있기 진짜. 때문에 예, 경기 자체에 예, 만족하고 있으신 듯한 표정인데요. 아마 또 이렇게 질리셨을 것 같다고요. 경기력에. 예. 아마 그리고 이 경기를 결승에서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 첫 서치가 성공하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예. 예. 아래쪽 6시 쪽으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되면 보고 맞춰가는 타임이 조금 늦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은열 선수가 노베럭 더블을 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상대가 그리고 요즘 많은 테란 유저들이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팩 더블을 하면 당연히 뒤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은열만이 갖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주도권 잡지 않으면은 또 계속 휘둘릴 수가 있는데요. 자신 있다. 뭐 정찰이 좀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나는 원팩 더블 출발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상태였다면은 뭐 일리가 있는 선택이죠. 예. 자 이제 발견합니다. 예, 노베럭 더블이라는 것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알았고요. 앞쪽에 이렇게 또
건물을 심신들을 해놓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노베럭 더블을 한 쪽이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 거리가 걸렸기 때문에 뭐가 하나 더 올라오는데요. 예. 머린 같죠? 네, 머린이네요. 네. 네, 그리고 벌처만 찍어봤습니다. 스타포트 원팩 원스타 네. 하면 또 이윤열이었는데 그렇죠. 과연? 모든 것을 박성민 선수 다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윤열의 원팩 원스타. 사실 대프 투수전 특화였는데 요즘 또 테란전의 이런 테크니컬한 모습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 테란전에도 어울려요. 네.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결국 어떤 체제로 가느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예,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예전에 또 이윤열 선수는 괜히 좀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그 유닛 조합을 가지고도 진짜 컨트롤로 극복해내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집어넣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아! 자! 근데 HP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첫 번째 루트가 뭐 왼쪽으로 붙어서 돌았다면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한 기도 못 잡았어요. 네. 아, 네. 예. 그러니까 벙커는 그 범위 안에 적 유닛이 있을 경우 랜덤하게 때립니다.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뭐 거의 동시에 머린과 벌처가 들어갔었는데 벌처를 먼저 때린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확실하게 머리를 먼저 집어넣고 벌처를 집어넣는 플레이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예. 머리는 HP가 또 낮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같이 들어갔는데 무위로 돌아갔네요. 네. 가만히 따라가긴 따라가는데요. 이윤현 선수 그리고 네. 여전히 SB는 살아있는 것 같은 노란색이 예. 뭔가 움직이는 에럭스는 일단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고 예. 에럭스는 예. 가고 있죠. 네, 예, 가고 있고요. 아직 SB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 살아있네요. 가만한 쪽에 두 스타 여기 두 스타 박성민 선수는 두 스타 포트 가까운군요. 예. 네. 색깔이 또 이윤현 선수의 딸과 비슷해요. 베럭스가 가고 있죠. 예. 베럭스가. 예. 자, 카카루였습니다. 예. 아직 아니고. 베럭스의 궤적대로만 생각해보자면은, 예. 바로 그 투스타 포트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여기 또 투스타. 여기 투스타 포트입니다. 근데 먼저 플라스틱을 색깔에 놓고 있는 이윤현 선수. 자원 차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미. 그렇거든요. 예. 예. 그 원팩 원스타, 그리고 뭐 벌처 찌르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했었기 때문에. 실어 올립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자원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그렇죠. 이번엔 먼저 자원 차려주겠다. 이제는 이거 찔러나오면서 투스타 대응해야죠. 다 봤어요. 근데 다 갔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벌처가 들어가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고. 자, 들어가죠. 자, 들어가서 먼저. 마인 개발이 있습니다. 마인 개발이 있어. 마인 사이사이에 매설을 하고 에이스가 나오기 전까지 막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1년 선수가 박성민한테 번지를 고백하겠습니다. 번지인 일꾼들을 먼저 대하고 있는. 한번 빼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범위들이 발굴해서 올라왔어요. 머리 던지면서 예, 많이 그렇게 큰 이득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에스킨이 장사로 좋습니다만 확장이 늦는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마인드 막 터져서 막 탱크도 두 대 줄여주고 뭐 그래야 예, 확실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한데 그렇죠. 예. 마인에 대한 대비책을 너무너무 잘 지어서 축축하게 되고 그랬어요. 네, 마인이 터지면서 큰 이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레이스가 나오고 시작합니다. 예, 레이스가 벌써 여기까지 지금 도착을 했죠. 여기도 지금 레이스 하나 나와있고 예, 첫 레이스 잡는 건 중요하죠. 예. 세상이 많이 좀 빠진 레이저. 네, 상대는 투스타. 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투스타거든요. 여기 워킹 개발. 여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자, 에이스가 9대 3으로 줄어든 박성균 선수. 예. 자, 컴셉 달기 시작하고요. 저희 아예 아카데미 달고요. 마무리 올라갑니다. 예. 이윤열 선수는 아카데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 역시, 아, 달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달면서 들어가죠? 근데 달고 들어가죠. 예, 그니까, 첫 번째 첫 레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예, 자신도 투스타고 상대방의 첫 레이스 잡아서, 지금 뭐 수적으로 예, 안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죠? 예. 승거죠, 승거. 예. 이게 지금 아카데미를 컨셉을 달고 들어온 거라서. 3레이스. 예. 세트에서, 세트 탱크만 깨갑니다. 탱크 움직입니다. 레이스 4대인데요, 4대. 레이스 4대. 예, 예 이건, 박성민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당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간 좀 끌어주기 위해서 예. 레이스가 모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은 이렇게 갈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누가 확장. 자 이거 먼저 당하면 커리 나죠. 그러면 네 레이스 숫자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역시
지금은 이윤열 선수는 받치고 있는 병력이 없어요.